룩을 보면 이래도 되나? 이거 진짜 2000년대 느낌 그대로거든요. 엘리체는 또 뭐야? 새로운 게 자꾸 나타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여러분 볼레로, 카고 팬츠, 핑크, 레터링이 있던 트레이닝 팬츠 다들 기억하시죠? 제 세대 때 옷들이거든요. 오늘은 새로운 젠지 룩으로 떠오른 2000년대 패션, 일명 Y2K 패션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Y2K 패션 그게 뭐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Y는 이어, 2K는 2000을 뜻해요. 그래서 Y2K는 2000년대를 의미하고 Y2K 패션은 세기말 패션이라고 불리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패션을 말하는데요. Y2K 패션이 뭔지,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그리고 패션계 이슈, 셀럽 스타일링, 시도하기 좋은 패션 아이템까지 Y2K 패션의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2000년대는 패션 암흑기라고 불렸던 시대지만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아이돌 스타일링에서 요즘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컴백한 선미씨, 소미씨는요, 자칫 되게 과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핑크 컬러를 사용한다거나 그 미니 프리츠 스커트를 이용한 러블리 하이틴 스타일링을 많이 했더라고요. 또 여러분, 하이틴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미드잖아요. 00년대 대표 미드인 가십거리, 또 새로운 시즌으로 방영되면서 업그레이드된 스타일링도 주목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기말 패션이 하이틴 스타일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올핑크로 벨벳 트레이닝 셋업으로 유명했던 페리스 힐튼, 크롭탑이랑 로우라이즈니, 시그니처로 유명했던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등 예전에 패션으로 한가닥 하시던 분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 챔피언, 마리떼 프랑스 워저버 같이 00년대 인기 있던 브랜드들이 또 급부상하는가 하면요, 왕년에 전지현 청바지로 유명했던 크루얼 리전도 올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Y2K 패션은 이렇게도 많은 브랜드들이 주목하는 핫한 컨셉이에요. 룩을 보면 또 이래도 되나? 쉽게 전체적으로 되게 과한 느낌이 들게 연출하는 게 Y2K 패션의 핵심인데요. 많은 MZ세대의 패션 아이콘들은 이미 2000년대 감성에 푹 빠져서 본인들만의 스타일로 소화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Y2K 패션의 룩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셀럽들은 Y2K 패션을 어떻게 연출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 크롭탑과 로우라이즈 진의 매치. 가장 2000년대스러운 패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크롭탑이랑 로우라이즈 진의 매치를 떠올리실 거예요. 미디가 짧아서 골반 라인도 드러나는데, 여기 짧은 크롭탑을 매치해서 허리 라인과 골반 라인 살짝 보이는 그런 과감한 룩이죠. 최근에 이 조합에 빠진 셀럽이 있는데요, 패션 감각이 남다르기로 소문난 벨라 하디드예요. 벨라는 크롭탑, 컷아웃 탑과 매치해서 그 벨라의 훌륭한 몸매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화려한 그래픽 프린트 티셔츠와 함께 매치해 조금 더 힙한 레트로 무드를 더하기도 해요. 또 코르셋 탑 역시 그 Y2K의 대표 아이템인데요, 벨라처럼 로우라이즈 진과 입으면 되게 섹시하면서 캐주얼한 무드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룩의 레벨을 맞춰주는 악세사리도 같이 매치해요. 머리를 오래 묶을 때 집게핀, 이게 되게 저 어릴 때 쓰던 그 옛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집게핀이나 스크런치, 곱창 밴드라고 옛날에 했던 그런 걸 이용한다거나, 머리를 풀 때는 스카프를 묶어서 2000년대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스타일링을 완성해요. 다양한 모양과 컬러의 선글라스로 시크함까지 더하면 벨라처럼 감각적인 코디를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트레이닝 셋업. 크롭 기장의 이런 탑과 종아리 부분부터 밑단까지 퍼지는 그 나팔바지 핏, 그리고 컬러는 무조건 위아래 깔맞춤하는 그 특징이었던 트레이닝 셋업 역시 그 2000년대에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던 아이템이에요. 기른지? 보면 약간 이런 지금 벨벳 트레이닝 셋업 많이 입잖아. 마크 제이콥스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인플루언서인 데본 리칼슨과 콜라보 제품 내놓기도 했는데요, 핑크색 레터링과 되게 조금은 유치한 그래픽 프린트에서 2000년대 냄새가 진하게 나죠? 그리고 트레이닝 셋업 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주치굿들을 빠질 수 없죠? 주치굿들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벨루어 트레이닝복을 출시했는데요, 벨루어 소재와 로고 플레이, 크리스탈 장식이 2000년대 느낌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핏만큼은 트렌디하게 돌아왔어요. 후드 집업은 좀 더 길고 품이 넉넉하게, 그리고 팬츠는 요즘 선호하는 와이드 핏이라서 요즘 감성에 맞는 웨어러블한 핏이에요. 또 벨루어 소재를 활용한 조거 팬츠랑 스웨트셔츠도 같이 라인업이 되어서 Y2K의 감성을 부담스럽지 않게 시도하기에도 좋더라고요. 제니씨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카키 컬러 벨루어 소재의 트레이닝 셋업을 입고 틴티드 선글라스를 딱 꼈어요. 이거 진짜 2000년대 느낌 그대로거든요. 요새 그게 가장 핫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다양한 악세사리 활용하기. 요즘 Y2K 패션이 유행하면서 미국에서 제일 핫한 악세사리가 벨리체인이래요. 벨리체인은 또 뭐야? 새로운 게 자꾸 나타나죠. 벨리체인은 허리 라인이 훤히 드러나는 로우 라이징과 크롭탑을 매치했을 때 요 허리에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카일리 제네처럼 프린트 팬츠랑 크롭탑을 매치하거나 제니씨처럼 새 셋업 위에 매치하면 잘록한 허리 라인을 강조할 수 있겠죠? 또 장원영 씨처럼 리본 장식에 벨리체인을 매치하면 러블리 러블리 하게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응용편으로 스킨에만 이렇게 배 위에다만 하지 마시고 몸 전체에 두르는 Y자형 형태의 벨리체인을 티셔츠나 원피스 위에 둘러주면 색다르고 섹슈얼하게 연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벨리체인까지는 또 너무 부담스럽다면 조금 더 웨어러블한 악세사리를 착용해보세요. 두아리파는 골드한 느낌의 선글라스, 체인 목걸이, 그리고 키치하고 알록달록한 반지와 팔찌까지 느낌이 상반되지만 모두 Y2K 감성이 느껴지는 아이템들을 코디를 했어요. 그녀처럼 데일리룩에 이 악세사리 하나만 더하면 실용적이면서 트렌드도 챙기는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앨리스 펑크가 아니죠. Y2K 패션이 트렌디하고 예쁜 건 알겠는데 아직 낯설고 어려워서 도전하기에 망설여지는 분들 계시죠? 그럴 줄 알고 무난족들에게도 시도하기 좋은 아이템들도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와이드 팬츠인데요. 200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템에 로우라이즈 팬츠만 있는 건 아니에요. 통이 넓은 와이드 팬츠를 선택하되 미디가 길어서 허리와 골반 모두 걸칠 수 있는 약간 루즈한 느낌을 선택한다면 하이웨스트, 미드웨스트 두 가지 방법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키 장려나 비율이 걱정 많으셨던 분들, 로우라이즈 팬츠보다는 비율 걱정을 덜 해도 되는 아이템이어서 데일리 아이템으로 추천드려요. 또 코디를 하실 때 굽이 높은 플랫폼 슈즈와 함께 매치하면 비율, 스타일링 두 가지 모두 챙길 수 있으니까 꼭 같이 한번 매치해보세요. 두 번째, 크롭탑. 크롭탑은 90년대와 2000년대를 모두 아우르는 유행템이었죠? 그런데 2000년대 감성을 조금 더 느끼기 위해서는 귀여운 그래픽이 있거나 비즈 장식으로 촌스러운 무드가 느껴지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그래픽과 화려한 장식이 난 조금 부담스럽다. 그럼요, 그래픽 대신에 빈티지한 레터링 티셔츠나 짧은 베스트도 눈여겨보세요. 유치한 느낌은 쏙 빠지고 세련되면서 트렌디하게 크롭탑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배가 약간 이렇게 날씬하지 않은데 크롭탑을 어떻게 입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새 하이웨스트 팬츠 많이 나오잖아요. 같이 매치하시면 2000년대 느낌도 낼 수 있고 체형 보완도 될 수 있으니까 크롭탑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도해보세요. 세 번째, 호보백. 요즘에 백을 하나만 사야 한다? 라고 물으면 당연히 바켓백이라고 불리는 호보백을 추천드릴게요. 호보백은 토트로도 들 수 있고 어깨에도 걸칠 수 있는 미니 사이즈 백인데요. 펜디, 셀링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출시될 정도로 핫한 아이템이에요. 빈티지한 느낌도 나지만 어느 룩에나 매치하기도 쉽고 다양한 사이즈로도 출시돼서 활용도가 좋은 Y2K 아이템으로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 키치한 악세사리. 키치한 액세서리는 화려한 패턴과 컬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저 지금 한 것 같이 이렇게 평범한 옷에도 룩 전체에 좀 가벼운 느낌을 주고 지루한 느낌은 덜어내주니까 펑순이들도 꼭 하나쯤은 소장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런 키치한 또 주얼리들이 가격대가 또 저렴한 것들이 많으니까 정말 추천드려요. 두아리파가 착용한 컬러풀한 액세서리 외에도 하트나 나비 모양의 펜던트가 있는 액세서리는 오묘하고 빈티지한 무드를 주니까 알록달록한 색깔이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런 악세사리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여기까지 Z세대들 사이에서 핫한 Y2K 패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어떻게 되셨나요? 패션 암흑기라고 불렸던 2000년대 패션이 힙하고 과감한 느낌은 유지한 채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트렌드에 한 발짝 가까워지셨길 바라고요. 소개해드린 아이템들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Y2K!